국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해외 투자가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우리 창업자들과 청년 창업자들과 투자 상담을 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그 채용 또 면접을 진행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창업자들의 경진대회 또 개최를 하고요. 근데 그 경진대회는 그 심사위원이 외국에서 온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국분들이 멘토링도 해주시고 또 그 해외에서 온 우리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성명회도 해주고 또 그런 간담회도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향후에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3D 프린터의 세계 이런 것들 또 시연을 하는 행사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이랑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창업 한 달 해가지고 좀 둘러보러 왔어요. 일단은 해외 창업과 가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벤처 기업들 되게 좋은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로 마술 분야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나 같이 결합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IT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앱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나도 저렇게 이렇게 마술 분야로도 활용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함으로써 결국 그것도 우리 국가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창조경제와 서로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